예, 다가오는 4월 1일이 결혼기념일이라 서프라이즈로 새로운 결혼반지를 선물해줄까 합니다. 고백으로 혼내주기. 몇 달 전에 마네시와 백화점을 돌며 우연히 봤던 반지인데 마네시가 반지에서 눈을 떼지를 못하더라고요. 곱다 고아. 해서 지난 7년간 우리를 이어준 빛바랜 반지는 이제 그만 추억에 묻어주고 마네시 마음에 든 이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주며 다시 한번 고백을 해보려 합니다. 7일이 첫날이에요. 4월 1일이 그 저기라서 결혼 기념일이라서. 아니면 만약에 4월 1일까지 해서 더 비싼 금액에 해도 여자들은 뭐라 해요.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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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듣고 보니 절대로 맞는 소리 같아서 결혼 기념일이 아닌 4월 14일 마네시 생일날 서프라이즈를 해주는 걸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고객님 아니다 이니셜도 혹시. 아, 한글 이름도 되는구나. 아, 그럼요. 한글도 예쁘고 뭐 이제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뭐 애기랑 같이 이렇게 하고 싶으시면은. 네. 근데 아직 이름을 정하진 않았을 것 같아서. 애기요? 네. 7살이에요. 사장님 리액션이 정말 좋으시네요. 안쪽 이니셜은 서로 처음 만난 날짜인 6월 8일로 정했습니다. 영수증을 보니 온몸에 털이 다 서는 기분이네. 열심히 일해야겠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4월 1일 결혼기념일입니다. 그러나 눈치 빠른 마네시도 결혼기념일에 카메라를 킨 저를 보며 자연스레 최근 반지 보러 간 일을 떠올려 반지 서프라이즈를 하려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오늘은 결혼기념일인 걸 까먹은 척 연기를 하며 일상 브이로그를 찍는 척을 해보려 합니다. 근데 이거 뭐 쟁반 노래방에서 쟁반 떨어졌는데 머리 뚫고 들어간 거야? 역시나 서프라이즈용 영상을 찍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제가 카메라를 들자마자 마네시의 목소리 톤이 두 단계는 올라갔습니다. 일상 브이로그 좀 찍으려고. 주말이니까 할 것도 없잖아. 그냥 일상 잡는 거? 응. 끝날 때까지 똥 좀 사고 와야겠다. 아니 지금 찍어줄게. 완전 똥 사는 거? 뭘 찍어줘? 널 찍어달라며. 나도 이렇게 쟁반으로 찍을 생각이야. 아무튼 계속 이렇게 모르쇠로 일상 영상인 척을 해보죠. 잠시 후 제가 화장실을 간 틈을 타 숨어있는 마네시. 빠! 어? 정말 진심으로 단 하나도 놀라지 않았지만 좋은 날이니만큼 놀라는 척 정도는 해주도록 하죠. 다시 해줘. 다시 해줘. 생각보다 귀엽네요. 뒤집어져서 못 일어나는가 봐. 그 뒤에도 계속 이어지는 진짜 일상 촬영에 뭔가 초조함을 느낀 마네씨. 오늘 뭐 하루 종일 집에 이러고 있을 거야? 오늘? 아빠 응? 우리 어디 가자. 그래. 어디 가고 싶어? 사실 내가 이 날을 위해서 최고의 이벤트를 준비했지. 차 타고 바로 가자. 멀어? 멀어. 차 타고 가야 돼. 어디요? 그렇게 한껏 기대하게 만든 뒤 도착한 곳은. 자, 샥시들 일어나세요. 점점이 도착입니다. 근데? 야, 오늘 침 흘린 거 봐. 자,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프리채널 뮤지컬. 뮤지컬? 돌아왔다고? 마네시가 죽일 듯한 눈빛을 보내왔지만 공연 시작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어떻게 잘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찌다 연진아 박수를 보내는 걸 보니 매조미도 잘 봤나 보네요. 야, 감상평. 머리 부러지는 줄 알았어. 그치. 아니 뒤에 애기들이 있어가지고. 그치. 이러고 버텨.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집에 가는 거야? 어? 이게 이번 이벤트의 끝이었어? 아니죠. 이제 집에 가면 뭐가 있느냐? 술 타임. 마네시의 진심이 담긴 헛웃음. 이건 생명의 위협이 되네요. 그래도 기왕 시작한 거 끝까지 눈치 없게 행동해봅시다. 무슨 타임이죠? 술 타임. 술 타임을 합니다. 짠. 소스 오랜만이다. 그렇게 평소와 다름없는 술 타임이 진행되는가 싶었는데. 아니 근데 응? 오늘이 무슨 날인진 알아? 왔다. 머리카락이 곤두서며 쉬야를 지릴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오늘? 응. 오늘은 바로 김한의 채널 만들어진 날! 후! 진짜 제가 생각해도 최악의 눈치 없는 남편 메소드 연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만우절! 그 우리 만우절에 우리 뭐했지? 아, 결혼기념일? 자, 이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보도록 합시다. 8년차 이제 접어드는데 무슨 저기야. 섭섭했구나? 그래가지고. 아니, 섭섭하네. 손가락 대봐. 자, 반지! 여러분은 이 뒤에 제가 어떤 공경에 처했는지 모르실 겁니다. 며칠 뒤. 네, 4월 14일 반지를 찾으러 왔습니다. 아, 곱다고 와. 진짜 영롱하네요. 무이자 어떻게 됐나요? 무이자는 못 참죠. 오늘 서명하는데 이제 손이 떨려가지고. 금이 너무 커졌어. 주차해드릴게요. 아, 자전거 타고 왔어요. 아, 네. 기름값이라도 아껴야 하니까요. 이제 이거 들고 마네시한테 아주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반지를 전달해 주려고 합니다. 아, 가는 길에 이쁜 꽃도 샀습니다. 지금 마네시가 매조미 학원 데리러 간 사이에 저는 이걸 어디다가 숨기고 또 어떻게 등장시키면 좋을지 고민을 좀 해봅시다. 오씨, 뜯기도 무서워 이거.
이렇게 따끈따끈한 신상이거든. 보관함도 삐떡번떡한 거. 이때 진짜 사기 먹은 줄 알았습니다. 여분으로 케이스를 하나 더 주신 걸 깜빡하고 있었네요. 야, 300만원짜리 꿈꾸는 다락방이다. 이제 마네시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 되는데. 케이크도 없어? 아, 불쌍. 반지만 생각하고 있다가 블러핑용 선물과 케이크를 미처 준비하질 못했습니다. 사정을 모르는 마네시가 섭섭함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 뭔가 숨겨둔 게 있는 거지? 있긴 한데 지금 공개할 수도 없고 이거. 나 오늘 내 밥은 오늘 오징어 덮밥이 끝인 거야? 아침에 오징어 덮밥을 시켜줬던 게 이렇게 돌아올 줄이야. 운동 가서 그 어째 골뱅이 먹자. 반드시 집에서 마셔야 이벤트가 진행되는 부분이라 어떻게든 안 나가려고 핑계를 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튼 그 뒤로 겨우겨우 마네시를 설득해서 결국 집에서 마시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자기 안주 포장하러 잠시 나간 마네시가 돌아오기 전에 불이 났게 케이크를 사러 가는 중입니다. 빨리 엄마 오기 전에 사가야 돼. 귤? 엄마 귤 좋아해? 어, 맨날 나랑 같이 나눠 먹어. 그렇게 매점 씨 추천으로 산 케이크를 들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엄마한테 편지 쓰고 있어? 매점에는? 예, 감동 편지는 매점 씨에게 맡겨두고 저는 데코레이션과 무드를 담당하도록 하죠. 그렇게 모든 준비를 끝마치고 어떻게 놀래켜줄 건지 리허설까지 진행해준 뒤 아내 씨가 돌아올 때까지 무한으로 대기해줍니다. 이때 밖에서 들리는 인기척 바로 작전 시작하도록 하죠. 아, 이거 왜 이렇게 불이 안 붙어? 아니, 배달도 왜 지금 타이밍에 오는 거야? 그니까. 아, 설마 이 타이밍에 올까 했는데 진짜 이 타이밍에 배달이 오잖아. 50분 걸린다면서요. 아, 뜨거워. 진짜. 그리고 김종이가 너한테 편지 썼어. 뭐야? 뭐야? 그리고 나와 같이 살아줘서 고마워요. 벨 누르지 말라고 적어드렸는데. 아, 진짜 원래 여기서 울어야 되는데 이씨 배달 때문에. 자, 이거 너가 이쁘다고 했던 단지. 비싸서 나왔는데. 여기 자랑하자 우리. 예. 뭐야? 만약 내가 안 나갔으면 어쩔 뻔했어? 큰일 날 뻔했죠. 언제 산 거야? 응? 방금 산 거야? 진짜? 미션 임파서블이었어 우리. 아이고, 어떻게 구성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좀 서프라이즈를 완벽하게 할까? 근데 망했어 배달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좋은지? 아니야, 차라리 한 번만 그랬으면 몰라. 케이크 켜올 때도 배달 와. 와가지고 반지 보여줄 때도 배달 와. 겁나 웃기네. 아유. 저 벨만 안 울려서 못 봤었는데. 진짜. 너 방금 막 글썽글썽했는데 갑자기 빵 터지잖아. 유튜브의 신이 잠시 들렸었나 봅니다. 하여튼 우리 가족은 오늘도 행복합니다. 예. 와, 근데 진짜 영롱하다. 진짜 이쁘다. 와, 진짜 이쁘다. 삐까뻔쩍해 완전. 옛날에 솔직히 그거였잖아. 네 마음에 드는 거 엄청 많았는데 못했잖아. 그땐 금액도 금액이고 진짜 최소한으로 하자. 그치. 그게 너무 마음에 걸렸지. 아니야, 넌 다이아가 중요하지 않아. 너의 마음이 중요하지. 그런 거 치고 다이아만 보고 있는데 지금? 너무 빠짝거려서 눈을 뗄 수가 없네. 나 샌드박스 소속이 아니고 다이아 소속인 줄 알았어. 아무튼 오늘도 우리 가족은 진짜로 행복합니다.